새벽이 밝길 재촉할 우리 아버지 전근 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인 한숨소리 소금도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바로 들어가야 돼. 하얀 소금꽃이 띄우면 안 되고 아버지 등 뒤에 핀 하얀 소금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쿵 새벽잠 눈 비비며 쌀이 문 열고 밝길 재촉하는 우리 아버지 천근만근 가장의 무게 짊어지시고 허덕이는 한숨소리 하나 둘 시작 이 노래 진성 씨가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어린 시절에 엄청 배고 많이 굶고 살았더구만. 근데 이제 가수가 돼 성공했는데 또 암에 걸렸었잖아. 근데 지금은 아주 안동역으로 떠가지고 아주 온 노래가 진성의 못난 놈 보릿고개 안동역 엄청 많잖아. 진성 대리.